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부터 2019 AFC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대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한번 그냥 편하게 AFC 아시안컵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좀 뭐 딱딱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시안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요, UEFA 그 유럽 축구, 유럽컵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올림픽하고 같은 해예요. 하계올림픽하고 같은 해야 하는데, 유럽 애들은 근데 배짱이 진짜 대단하다? 유럽 애들은 올림픽 바로 직전에 유로를 해요. 자기들은 상관 않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AFC 아시안컵도 이 올림픽하고 같은 해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꾼 이유가 올림픽하고 같은 해에 겹친다는 거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월드컵하고 겹쳐서 그 해를 바꿨잖아요. 그 월드컵 전해로 바꿨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근데 AFC 아시안컵은 월드컵 바로 다음 해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로데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는 이유가 이 여름이 그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가 시즌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원래 6월부터 8월까지가 유럽 축구, 프로축구가 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드컵을 그 시기에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통 월드컵을 원래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유럽이 축구가 그 시기에 쉬기 때문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학기도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잖아요. 사실 그 시기에 맞춘 거거든. 근데 아시아 쪽 프로스포츠들은요, 대부분이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요. 학기도 보통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죠. 그 체제이기 때문에 그 프로스포츠들, 그 원래 야구는 근데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지만 윈터리그가 있는 나라들 빼면, 근데 그 아시아의 프로축구들은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요. 춘추제예요. 추춘제가 아니고. 그래서 AFC 아시안컵은 겨울에 열려요. 그렇다 보니까 월드컵 바로 다음에 아시안컵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하고 아시안컵을 진행을 하는 그 시기가 반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안컵의 예선은 예전처럼 따로 하질 않고 현재는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 아시안컵 예선을 나눠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월드컵하고 일부를 합쳤어요. 그래서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은 아시안컵의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을 겸해서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안컵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 참여를 했어요. 개최국인데 예선에 참여를 한 거야. 같은 이유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도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월드컵 본선은 자동 진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공 월드컵 예선이 아프리카에서는 네이션스컵 예선을 겸해서 치렀어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니 월드컵 본선 자동 진출인데 네이션스컵 때문에 이 월드컵 예선을 끼워서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남아공은 그 일단은 월드컵 본선 진출 커트라인은 떨어졌어요. 네이션스컵 못 나갔어요. 하지만 월드컵 본선 자동 진출. 그래서 아마 이번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마 비슷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가 아시안컵 예선 때문에 이 월드컵 본 그 월드컵 그 예선에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에는 경기에는 참가를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아마 아시안컵 바로 직전? 아마 그때 할 걸로 예상이 돼요.
한번 이 다음 대회를 그 뭐냐 다음 대회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는 제가 한번 좀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음 대회가요 2023년 AFC 아시안컵이 일단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언제 할지를. 왜, 언제 할지 모르겠는, 2023년 AFC 아시안컵은 이때만 여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카타르 월드컵이 이 기후 문제 때문에 6월에 안 하고 11월에 하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컵도 그래서 똑같이 반년이 미뤄지게 된 거예요. 일단 2023년은 그렇다고 하고요. 아직 2023년에 개최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선 자동 진출권은 따고 있더라도 이 월드컵 예선하고 아시안컵 예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선에는 경기는 뛰어요.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그렇고 그 보통 이 월드컵이 아시아의 경우는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 그리고 세 번의 예선을 하거든요. 최종 예선. 최종 예선을 하고 현재까지는 아시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있죠. 이네 라운드 예선이 있죠. 근데 이 뭐냐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아 방금 저 안내는 제가 이미 봤고요. 그 무엇이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12개국은요 아시안컵 본선에 자동 진출해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하면요 월드컵 바로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라서 따로 예선을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본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12개국은 아시안컵 자동 진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 예선을 치르지 않고 직행을 해요.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올라가면. 그럼 아시안컵 직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어디서 뽑느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시 배정을 해서 3차 예선을 치러요. 3차 예선을 치러서 본선 진출권을 거기서 다 채우게 돼요. 근데 이제 지난번 2015년 호주 대회까지는 16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는 24개국으로 이 참가국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차 예선이 거기서 무려 12개국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월드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한 28개국 중그 그러니까 아시안컵 1차, 2차 예선에서 그 제일 꼴찌 4개국은 떨어져요. 제일 꼴찌 4개국은 그 떨어지고 그 나머지 24개국은 다시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두고 다시 예선을 치러요. 그래서 그 개최국이 만약에 월드컵 최종 예선을 진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한 팀을 더 뽑아야 돼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이 AFC 아시안컵에서 그 AFC 아시안컵 엠블럼은 저거고요. 이번 대회 엠블럼은 저거고. 자, 이번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쓸 공인구하고 트로피, 챔피언 트로피예요. 네, 트로피가 이번에 바뀌었대요. 트로피가 더 커졌어. 이게 본선 참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자, 월드컵이 바로 열리는 다음에 4년마다 개최된다고 하는데 시기는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AFC 아시안컵의 역사는 1956년부터 시작인데, 그 1956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뭐냐 UEFA 유로 대회가 196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AFC 아시안컵이 역사는 더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이 뭔가 정상적으로 모은 대회를 본격적으로 조직하고 그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이 국토 황폐화는 유럽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유럽이 그 전쟁의 피해를 복구한 이후에 이 UEFA 유로 대회가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AFC 아시안컵이 역사는 더 빨라요. 네, 리하이. 근데 1956년 첫 대회 때 당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참가했던 국가는 겨우 4개국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개국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AFC에서 있는 대륙 대회 중에서는 최고 권위의 대회예요. 이번 대회는 무려 24개국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바로 직전 대회까지는요, 2015년 호주 대회까지만 해도 이 AFC 아시안컵에는 우승 상금, 배당금이 없었어요. 원래 그 월드컵은 우승하면 당연히 상금이 제일 많이 받는 거지만, 월드컵은 본선까지만 진출을 해도, 그러니까 본선에 32개국에 그 들기만 해도 그 뭐시냐 배당금이 나와요. 본선에만 진출해도.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번 대회부터는 AFC 아시안컵에도 이 배당금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우승을 해야 될 명분이 더 강해졌죠. 상금이 생겼죠. 네. 그래서 진짜 2015년 호주 대회까지는 진짜 이 AFC 아시안컵은 그야말로 열정페이였어요. 열정페이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번 대회부터는 상금이 생겼고요. 그래서 KFA가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 집중을 했었을 이유가 당연히 뻔하죠. 월드컵은 본선만 진출해도 배당금이 나와요. 아, 졸린데. 어쨌든 그랬는데, 원래는 2015년 그 호주 대회 때부터, 네, 안녕하세요. 2015년 호주 대회 때부터 원래는 상금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 우승국을 포함해서 참가한 16개국한테 모두 도합 1,000만 달러의 상금을 분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AFC의 회장이 무함마드 빈 할맘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상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 무함마드 빈 할맘이 퇴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금 계획은 흐지부지 됐고 이번 대회부터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이것 때문에 시청 장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 오늘 지금 이건 녹화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 부분만 좀 내가 따로 편집을 할게요. 이 부분만 좀 편집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상금을 주려고 했어. 그래서 이번 대회부터는요, 그
본선에 진출한 24개국이 기본적으로 참가수당 20만 달러를 받게 돼요. 참가수당 20만 달러를 포함해서 우승팀에게 주는 리워드까지 포함 총 상금이 1480만 달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4강 그 일단은 기본 참가수당은 20만 달러지만 4강에 올라가면 100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면 3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챔피언이 되면 500만 달러를 받게 돼요. 참고로 이번 때부터는 3, 4위 결정전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AFC 아시안컵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요, 컨페더레이션스컵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어떤 대회냐면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에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에서 그 각 대륙컵에서 우승한 국가들 더하기 월드컵 개최국 더하기 지난 대회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까지 총 8개국이 모인 거예요. 8개국이죠. 왜냐면 다음에 월드컵 개최국 더하기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 6대륙이거든요. 이 축구협회가 6대륙에 있어요. AFC, UEFA, 그리고 OFC, 오세아니아죠.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북중미, 이렇게 총 6개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해서 8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8개 국가가 월드컵 1년 전에 그 다음에 개최국에 모여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컨페더레이션스컵 딱 한 번 나가봤죠. 2001년에. 왠지 아시죠? 2002년 월드컵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때는요, 그 2000년 아시안컵 우승팀이 그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그 공동 개최국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동 개최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한테 굳이 시드를 또 줄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A조, 일본이 B조에 속해서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2승 1패를 했는데 그 1패가 하필이면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진 거죠. 그래서 결승에 못 나갔죠. 3위로 밀려가지고, 아니 승점 밀려가지고 결승 못 나갔죠. 2승 1패를 했는데도. 그렇구요. 그 그래서 2000년 아시안컵을 원래 일본이 우승을 했었어요. 2000년 아시안컵 때. 하지만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그 일본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아시안컵 준우승이었거든요. 출전권이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은 개최국이 두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대한민국하고 일본.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최국 자격, 어떻게 보면 일본은 개최국 겸 아시안컵 우승국 자격으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결승에 올라간 국가가 이런 그 컨페더레이션스컵 자격이 모두 해당 경우는 원래 3, 4위전 승리한 팀이 승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컨페더레이션스컵도 이 A매치 피파리킹 점수에서 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개최국의 환경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월드컵 1년 전에. 그리고 각 대륙에서 당시 최강인 나라들을 미리 상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전 수준이 아니고 그 정말 실전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이제 유럽이 2년에 한 번씩 네이션스 리그를 열기 때문에요, 그 국가대항 리그 대회를 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유럽팀하고 A매치를 할 기회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페더레이션스컵에 나간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이 AFC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출전 횟수하고 성적, 그리고 그 아시아 강대국 사이에서의 상대 전적으로만 따지면 아시아 축구에서는 최강인 건 맞아. 근데 항상 KFA는 이 아시안컵 얘기는 빼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56년 제1회 대회하고 1960년 제2회 대회는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960년 제2회 대회는 서울의 효창공원 운동장에서 효창공원에서 개최를 했던 대회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뭔가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월드컵 본선을 9번 연속으로 진출을 했죠. 참 그건 신기해. 그리고 2002년 개최국일 때는 4강에 올라갔고,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 대회에서는 16강에 올라갔죠. 그리고 일본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회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빼면요, 솔직히 AFC에서 월드컵에서 뭔가 성과를 낸 팀은 없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국제대회에서 현실적으로 국대가 그 우승을 노려볼 만한 대회가 이 아시안컵밖에 없어요. 권위가 있는 대회 중에서는. 자, 그래서 그 현재까지 아시아 그 월드컵,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까지만 통과를 해. 최종 예선에 진출만 하면요, 일단 아시안컵 본선은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월드컵 예선 아시아 13위에서 36위까지는 아시안컵 3차 예선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아시안컵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현재는. 대신에 이 아시안컵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아시안컵 본선에 못 나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치렀던 AFC 챌린지컵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약간 2부 대회였어. 1부 대회하고 2부 대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하여간 그 대회는 이제 폐지가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아시안컵 본선에 가장 많이 나갔던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하고 이란이에요. 동아시아 최강국인 대한민국하고 서아시아 최강국인 이란. 본선 최다 출전 공동 1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총 13번 진출했고, 이란도 13번. 자, 그리고 이 부분 3위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월드컵 본선은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이 아시안컵 본선은 무려 11번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최다 우승 횟수는 일본인데요. 일본도 근데 우승 횟수는 4번이에요. 1992년, 2000년, 2004년, 2011년. 그러니까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그 시기쯤부터 아시안컵 패권을 잡은 거야. 그리고 공동 2위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란은 1968년, 1972년, 1976년 3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984년, 1984년, 1996년 세 번을 우승을 했어요. 근데요, 이 아시안컵은 의외로 강팀들이 개최를 안 하는 대회로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은 1960년 서울 효창공원에서 개최를 한 이후로 한 번도 개최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은 1976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돈 많은 나라잖아. 석유 때문에. 산유국이니까. 그리고 일본도 1992년이 마지막 개최였어요. 근데 이 AFC 소속 그 국가들 중에서 강팀 중에서 2015년 호주가 개최를 했죠. 호주는 지들이 개최할 명분은 한 번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호주는 AFC에 2006년에 들어왔죠. 근데 사실 AFC 아시안컵을 좀 유치를 안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자기 나라 경기가 아니면 솔직히 흥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때부터 이 본선 규모가 24개국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023년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AFC 아시안컵은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거기에다 필리핀까지 신청했어요. 돈이 나오니까. 이제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별리그 순위 판정 방식은 원래 FIFA에서는 득실차를 우선으로 하거든요. 월드컵에서는. 근데 UEFA에서는 승자승 우선 원칙이에요. 대륙간컵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할 얘기는 좀 대한민국 국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창기인 제1회 대회하고 제2회 대회 두 번을 우승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이게 제1회 대회 챔피언 트로피였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1회 챔피언을 차지한 대한민국 국대예요. 대한민국 국대는 이때 당시 이 트로피를 갖고 경무대를 방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났죠. 당시 1956년 홍콩에서 이 대회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 직후 그 공산권이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직후였죠. 더군다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적대관계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홍콩에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갔냐면요,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지만 이 비행기는 대만의 타이베이를 거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거쳐서 갔어요. 당시 대한민국은 대만하고 수교국이었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서 갔고, 그 경기 당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서 경기 당일 오전에 홍콩에 도착해서 경기 당일 오후 4시에 홍콩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체력 문제 때문에 전반에 두 골을 허용을 했고, 근데 문제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후반전에 두 골을 만회해서 2-2 무승부. 그리고 2차전에 이스라엘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AFC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서 그 뭐냐 한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이스라엘은 그 아시아 관련 그 각종 국제기구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 AFC에서 퇴출돼요. AFC에서 퇴출돼가지고 OFC를 거쳐서 현재는 UEFA 소속으로 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3차전 남베트남. 현재 그 베트남이 아니에요. 그 월남이에요. 그 우리가 도와준 그 월남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두 경기 연속으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구요. 그리고 두 번째 대회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에 지어진 효창운동장에서 열렸어요.
근데 1960년 아시안컵은 4.19 혁명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이 결성이 됐잖아요. 장면 내각이. 그래서 장면 국무총리가 선수진들을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1959년에 이제 대한민국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딱 지시를 해요. AFC 아시안컵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서 효창공원 옆에 효창운동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창공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효창공원이 그 효창공원 함령에서 그 뭐냐 좀 약간 그 숙대 후문 쪽으로 산 타고 올라가잖아요. 숙대 쪽으로 산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언덕을 깎고 관중석을 만든 거예요. 이 효창운동장이 만들어진 공사 기간은 4개월. 야매 공사죠.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규격 경기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첫 경기, 제1차전 남베트남을 상대로 5-1 승리, 그리고 2차전 이스라엘은 3-0 승리. 근데 이때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경기장이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20명 정도가 부상자가 생겼고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관중이 너무 많으니까 선수들이 라카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코치진 작전 지시는 그라운드에서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리고 3차전 대만을 상대로는 고전을 했었는데 1-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3전 전승으로 우승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AFC 아시안컵 규모가 4개국 참가, 그 4개국 참가의 풀리그였어요. 그랬었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요, 그 중동 국가들하고 인도가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렇고요. 그 1956년에 그 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 중에서는 현재 박경홍 한 분만 살아계시고요. 1960년 AFC 아시안컵 우승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김선희홍, 박경화홍, 이은성홍 이 세 분만 살아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고인이시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 본선 진행 방식은 그랬다는 거. 그래서 1956년 제1회 대회부터 1964년 제3회 대회까지는 그냥 4개국이 참가해서 풀리그로 끝냈어요. 그 풀리그로 끝냈고요. 그 이제 1968년 그 뭐냐 1968년에는요 그 본선 진출국이 5개국이 풀리그를 치렀어요. 그리고 1972년, 1976년 두 번은 6개국이 출전을 해서 3개국씩 2개조로 나눠서 풀리그를 치르고 4강 토너먼트를 치렀어요. 그리고 1980년부터 88년까지는 10개국이 참가해서 5개국 2개조, 그리고 상위 두 팀끼리 4강. 근데 1992년 때는 8개국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조별 상위 두 팀끼리 4강을 치렀고, 1996년하고 2000년에는요 본선 진출국이 12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를 3개로 나눠서 리그전을 하고 그 조별 상위 두 팀 그리고 3위 팀들 중에서 그 와일드카드로 상위 두 팀이 8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16개국이 출전을 해서 4개조로 리그를 치르고 상위 두 팀이 8강을 했죠. 자,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는 24개국이 출전, 6개조죠. 그래서 조별 상위 두 팀까지는 16강을 기본 진출을 하고 3위 팀 6팀들 중에서는 그 와일드카드로 상위 4팀을 뽑아요.
그래서 그 네 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돼요. 뭐 그렇구요. 자, 그래서 1956년 1956년 홍콩 대회는 대한민국 우승, 1960년 대한민국 대회는 대한민국 우승. 그리고 1964년에는요 이스라엘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홍콩이 참가를 했고 대한민국은 3위를 했어요. 이때는 인도가 꼈거든. 인도가 꼈고요. 그리고 1968년 이때는 대한민국이 이때는 참가를 안 해요. 이란, 이스라엘, 대만, 그리고 현재 미얀마의 전신인 버마가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은 참가를 안 했고, 그리고 1972년 대회 때 대한민국이 태국 대회를 참가를 해요. 이란하고 태국하고 개최국 태국, 그리고 이란 참가하고 현재 캄보디아의 전신인 크메르가 참가를 했고 대한민국은 준우승을 했어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콩라인을 타기 시작해요. 콩라인을 탔고요. 그리고 1976년 대회 때 대한민국은 그 이때 참가는 한 것 같아. 이때는 참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참가는 해요 대한민국은. 근데 1976년은 4위안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란, 쿠웨이트, 중국, 이라크 순으로 순위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이때는 쿠웨이트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현재 쿠웨이트는요 그 아시아 스포츠 아시 그 AOC 그 연맹이 쿠웨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1980년 그래서 우승은 쿠웨이트가 있고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했고요. 이란이 3위 그리고 북한이 4위를 했어요. 북한이 4위를 했고요. 1984년은 그 이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했는데 1, 2, 3, 4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쿠웨이트, 이란이에요. 그 1988년 이때는 카타르에서 개최를 했는데 1, 2, 3, 4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이란, 중국. 그리고 1992년 이때 일본이 딱 한번 개최를 해요. 일본이 한번 개최를 하는데 일본이 자기가 개최를 해서 자기가 우승을 했어. 일본이 이때 우승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1996년 이 아랍에미리트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1, 2, 3, 4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웨이트 중동끼리 다 해먹은 대회죠. 그리고 2000년은 아시안컵이 레바논에서 열렸어요. 레바논에서 열렸는데 이때 일본 우승, 사우디아라비아 준우승, 그리고 대한민국 우승, 아니 대한민국 3위, 중국이 4위를 기록해줬어요. 자, 그리고 2004년 이때 중국에서 열렸고 일본, 중국, 이란, 바레인 순으로 1, 2, 3, 4등이 결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 대한민국은 8강전에서 이란하고 혈투를 벌인 끝에 깨졌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4회 대회 때부터는 이제 올림픽하고 겹치게 되면서 그 연도가 바뀌게 돼요. 이때 14회 대회 2007년에 그리고 이 대회는 특징이 4개국이 공동 개최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 4개국이 공동 개최를 했어요. 공동 개최를 해가지고 우승은 이라크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준우승,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3, 4위를 했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그 진짜 3, 4위 결정전에서 그뼈 빠지게 3, 4위를 했어요. 그리고 15회? 15회 대회에서 2011년 카타르에서 열렸고요. 일본, 호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이 1, 2, 3, 4위를 했어요. 이때부터 호주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다 볼수 있어요. 호주는 2007년 대회 때까지는 참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때 예선 참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예선 참가를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호주 대회였죠. 개최국 호주가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은 연장까지 간 끝에 준우승을 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가 각각 3,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그리고 2023년 대회는요, 2019년 5월에 개최국이 결정이 될 건데요. 현재 동아시아 역할로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유치를 신청을 했고, 일본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인도가 17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유치를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최국 선정이 작년 10월로 미뤄졌었어요. 하지만 올해 5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AFC 아시안컵. 근데 이 아시안컵은요, 이상하게 개최를 한 팀들은 성적이 대체로 좋아요. 아, 물론 안 좋은 팀도 있어요. 그 월드컵에서는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를 제외하고 개최국들이 전부 1라운드를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아시안컵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첫 대회에서 홍콩 3위,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대한민국은 우승, 세 번째 대회 이스라엘 우승, 네 번째 대회 이란은 우승, 다섯 번째 대회 태국 3위, 그 다음 대회 이란 우승, 그 다음에 쿠웨이트 우승,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조별리그 탈락, 카타르는 조별리그 탈락, 그 다음에 일본 개최했을 때 일본 우승, 아랍에미리트 개최했을 때 아랍에미리트 준우승, 그리고 그 다음 2000년 레바논 조별리그에서 떨어졌고요. 중국은 준우승했어요, 2004년에. 그리고 2007년에 공동 개최한 4개국 중에서 8강에 진출한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어요. 아, 이번에 베트남 참가하죠, 박항서 감독. 자, 그리고 2011년 카타르는 8강에서 끝났고요. 2015년 개최했던 호주는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요, 꼭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MVP는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 아시안컵의 MVP 제도는 1984년 대회 때부터 시작했는데, 1988년 대한민국의 김주성 씨가, 지금은 뭐 2002년 월드컵 때 김주성 해설위원은 있었는데 지금은 해설은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시안컵 MVP를 1988년에 차지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요, 역대 최다 득점. 1960년 대회 때 대한민국 조윤옥 선수가 4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1980년 대회 때 최순호 감독이 7득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어요.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988년은 대한민국 이태우 선수가 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2000년 레바논 대회 때는요, 대한민국의 이동국 선수가 6득점으로 득점왕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1년 대회 때는 대한민국의 구자철 선수가 5득점을 했어요. 그렇고요, 의외로 득점왕이 그렇게 골을 많이 넣지를 못했어. 근데 아마 이번에는 월드컵 아시안컵도 본선에 올라가서 그 우승까지 하려면 7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득점왕이 평균 득점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고요. 아시안컵도 공인구가 있고요. 그래서 최다 진출 횟수 대한민국과 이란이 14배로 공동이고요. 참고로 이란은요 1968년대 때부터 지난 대회까지 13회 연속 진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13번은 아직 이번 대회는 안 낀 거예요. 이번에 13회 연속 진출 기록을 세우게 돼요. 이란은. 그리고 한 경기 최다 골차가 났던 경기는 1976년 대회에서 이란하고 남예멘이 그 경기를 했었는데, 예멘은 지금 통일됐죠. 무력으로. 근데 8대 0으로 경기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일본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에서는 무려 두 팀이 합해서 9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당시 이 경기에서는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을 8대 1로 이겼어요. 그리고 2대 1대 일본은요 대회 그 6경기에서 총 21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1980년 방글라데시는 한 대회에서 무려 17실점을 하고 조별리그를 탈락을 했어요. 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한 선수, 4골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베흐타슈 파리바 이란 선수인데,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혼자서 4골을 넣고 그 경기에서 이란은 7대0으로 이겼어요. 바로 그 방글라데시가 그 대회에서 17실점으로 탈락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경기예요. 그리고 1996년 이란의 알리 다이라는 선수가요 대한민국하고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넣고 대한민국은 이 경기에서 2대6으로 졌어요. 하필이면 희생양이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2011년 경기 때 바레인의 이스마일 압둘라티프라는 선수가 인도를 상대로 혼자서 4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바레인은 인도를 5대2로 이겼어요. 한 대회 최다 득점 선수, 1996년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만 4골을 넣었던 알리 다이, 그 대회에서 8골 넣었어요. 그래서 아시안컵 통산 최다 득점은 역시 알리다이 14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안컵 통산 랭킹, 그 총 승점을 기준으로 랭킹을 나타낸 편인데, 지난 대회까지 성적이 그 따지자면요, 자 승점 기준이에요. 승점 기준으로는 이란이 현재 129점으로 1위에요. 그리고 37승 18무 7패, 그리고 우승 3회가 있고요. 그리고 2위는 대한민국은 승점 112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32승 16무 14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본선 진출 횟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실점에서 62실점으로 최다예요. 그리고 최고 성적은 역시 우승 두 번. 그리고 3위 일본이 승점 84점이고 24승 12무 5패를 기록을 했고 우승 네 번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의외로 승점 3위인데 73점의 승점이 있어요. 20승 13무 18패예요. 중국은 아무래도 본선 진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AFC 역대 최다패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이 아시안컵 통산 승점 4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콩라인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5위인데 그 승점 70점,
그리고 19승 13무 12패. 좀 그래도 균형이 있죠. 최고 성적은 우승 3번.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호주는요. 호주는 AFC 아시안컵 경기가 16경기밖에 없어요. 끼어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호주는 승점 33점으로 현재 10인데요. 16경기에서 승점 33점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10승 3무 3패. 그리고 우승이 한 번 있죠. 참고로 북한은 15경기에서 3승 2무 10패. 승점 11점으로 그 아시안컵 통산 승점 16위에 올라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여태까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겪어본 국가들, 일본이 4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번씩, 대한민국이 2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라크, 호주가 한 번씩 우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